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6개와 쌀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쌀 생산과 가격 전망입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단수가 감소했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3%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쌀 가격은 올랐는데요. 10월 15일 기준 쌀가격은 전년보다 13.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 쌀가격은 10월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됩니다. 중만생종 출하 증가와 소비 감소 그리고 정부 재고량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따라서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에 맞춘 출하로 가격 하락 위험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6개 11월 전망입니다. 먼저 6개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12월 사육마릿수도 평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6개 도축마릿수도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3개나 토종 닭 사육 감소로 전체 도개마릿수는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11월 생계유통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하고 전년보다는 올라갈 전망입니다. 육계 사육과 도축 추위를 종합해 보면 종계와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병아리 입식과 종란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력을 보고 있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월에도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로 건강과 면역력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